4번 문제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 3단원 직선의 방정식 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것까지 배우면 이 문제처럼 좌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소가 되는 최소 거리를 구하여라 이 문제로 다시 탈바꿈해서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3단원 되면 또 나와. 알겠지? 또 나와요.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냐면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그런데 y는 2x가 있어요. y는 2x가 있어. 근데 얘가 거리가 최소인 걸 구하려면요, 얘를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요 만나는 점일 때가 뭐야? 최소가 된다고. 그럼 평행이동하면 기울기 똑같다 그랬어? 안 똑같다 그랬어? 기울기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 y는 2x 플러스 k라고 세팅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접하는 걸 찾는 거잖아. 접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니? 요 녀석과 요 녀석 연립방정식 풀어서 접할 때 하는 거 뭐야? 판별식 D는 0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면요, 얘를 여기다가 넣어요. 알겠습니까? 넣어서 2x 플러스 k는 x제곱 플러스 x 아 플러스 1. 지금 팬이 이게 여러분 양의 말씀을 구하는 게 되게 후진 팬이래서 아 이거 사은품으로 받은 팬이래서 진짜 공짜였어. 네, 공짜였어요. 그래서 전혀 안 써져. 이게 지금 답답해 미치겠어. 그래서 x제곱 아유 진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글씨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x제곱 마이너스 아유 마이너스 x 2x 넘어온 거야. 1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거의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 그러면 1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C 1 마이너스 K는 0. 그러면 4K 빼기 3이 0. K 얼마 돼요? K 얼마 됩니까? 4K 빼기 3이 0이면 4분의 3. 그럼 K가 4분의 3이면요, 저 접점의 좌표 찾으려면 K 4분의 3을 다시 넣어서 X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 4분의 3을 다시 넣어요. 알겠습니까? 여기다 다시 넣으면 어떻게 나오니?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나오지? 그치? 어? 네. 그럼 접점의 X좌표 얼마? 2분의 1이에요. Y좌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X좌표 2분의 1 구했잖아. 그걸 여기다 넣는 거야.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Y좌표는 얼마? Y는 2, X가 2분의 1, K가 4분의 3 이렇게 되니까 얼마 돼요? 4분의 7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그 x, y 합을 구하래요. 4분의 7 더하기 2분의 1, 4분의 9. 답은 3번. 자, 여러분 5번 문제를 보시면요. 3점 삼각형 고정돼 있고요. 이차함수가 있어요. 근데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얘는 a, 2차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라는 거죠. 그리고 y가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x는 뭐하고 뭘 지나? 0하고 6을 지나. 요 두 점 0하고 6은 무조건 지나 안 지나? 무조건 지나고 얘가 위로 볼록으로 요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 양수일 수도 있군요. 이렇게 지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근데 요렇게 그려지면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지. 그치? A가 음수 양수라는 얘기는 없죠. 이 그림이면 음수인 거고 요렇게 그려지면 양수인 거고. 그래도 양수든 음수든 0하고 6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지나야 되는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죠. 기억.
그럼 라지 f 마이너스 a에다 뭐 넣어라? 마이너스 1 넣어라. 그럼 a에다 마이너스 1 넣고 요 식을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그러면 y는 기억을 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x 제곱 전개할게요. 플러스 6x예요. 왜 전개했을까? 꼭지점 구하려고 그래프 그려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9 돼요, 안 돼요? 9 되겠죠.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이 꼭지점이고 3,9가 꼭지점이에요. 그러면 네? 3,9 이렇게 꼭지점 있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3이야. 여기가 9야. 됐죠? 그럼 요 삼각형을 여기다 덧대서 그려볼까? 1,5. 1,5가 그러면 여기 위에 있을까? 아래 있을까? 이 y값에다 x값에다 1을 넣어보면 돼. 여기다 1 넣어봐. y 얼마 나와? 이차함수의 y값 1 넣으면 5 나오죠? 1,5가 이 이차함수 위의 점이었어요. a점이 이 위의 점이 돼. 그러면 여러분 6,5를 지난다 그랬으니까 얘는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얘들아. 그 다음에 3,1은 여기쯤 있겠지. 그럼 교점 몇 개 돼요, 여러분?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 세 개.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된다? 세 개. 알겠습니까? 그럼 네 개라고 했으니까 맞아, 틀려, 기억은? 틀려요. 맞게 고치면 몇 개? 세 개. 라지 F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 요번엔 교점이 몇 개가 되고 싶대? 빵개. 교점이 몇 개 되고 싶대? 빵개. 그런데 이 그래프의 특징이 뭐였냐면 얘들아, 이 그래프는 무조건 얘하고 얘는 친하. 빵개가 되려면 이렇게 위로 볼록 요딴 식으로 그려져도 빵개가 되겠지. 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려도 무조건 친하네. 극단적으로 그리면 무조건 지나지. 봐봐, 내가 아주 예술로 잘 그려볼게. 잘 봐요. 극단적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A점 안 지나게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 AC하고 BC를 지나 안 지나? 지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안 돼. 이렇게 완만하게 B점 아래로 지날 때만 교점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양수는 교점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양수는 교점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지금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들을 때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어떻게 이차함수를 그리더라도 무조건 0하고 6은 지나 안 지나? 0,0하고 6,0은 무조건 지나 안 지나? 지난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들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끝났어요. 양수는 무조건 교점이 빵개고 뭐만 더 구하면 돼? 요렇게 완만하게 그려지는 거. 그래서 꼭지점의 y좌표가 b점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야. 꼭지점의 y좌표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b점보다 아래.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구해봅니다. A로 하고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봐요. 그러면 Y는 A, X만 들어가. X제곱 마이너스 6X 되고요. 그럼 플러스 9 빼기 9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A,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9A가 나와. 근데 이 마이너스 9A가 요 아래 있어야 돼. B점 아래. 즉 B점의 y좌표가 얼만데? 얼만데? 1인데 이 1보다 아래 있어야 돼. 작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9a 꼭지점의 y좌표가 아하 1보다 작다. 그래서 a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9분의 1보다 크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죠. 그래서 니은은 참. 디귿은 얘 FA가 단 3개가 되고 싶대요. 몇 개? 3개. 3개가 되려면 기억에서 3개였어 아니었어? 3개였지? 그치? 기억에서 3개지? 또 3개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그려주면 될까? 기억에다가 덧대서 그릴게요 여러분. 또 3개가 되려면요 요렇게 그려줘도 되겠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도 몇 개가 돼? 3개가 되죠? 즉, 요 선에 접하면 돼요. AC 선분에 뭐 하면 돼? 꼭지점이? 접하면 돼. 그 다음에 또 3개가 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또 3개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억 아까 한 거랑 요거 지금 초록색 요렇게 접하는 거랑 이거 빼고 또 3개가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없잖아. 없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아, 생각을 해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기가 6,0을 무조건 지나야 돼. 근데 시점이 x좌표 6이잖아. 그러니까 요 이차함수 어떻게 그리더라도 요게 요 6 안쪽에 그려진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요 A점을 안 지난다고 하더라도 A점을 안 지나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A점 안 지나게. 그런데 6,0을 지나려면 무조건 여기서 두 개를 지나게 돼. 그럼 세 개를 지난다는 건 A점을 지날 때가 세 개라고. 알겠니? 또 세 개가 될 수 있는 건 요 선에 접할 때. 그래서 얘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한 개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맞아 틀려. 틀려요. 이해되십니까? 답은 두 가지만 존재해요. 그래서 니은